somebody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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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It's been a long night here. 어머, 이건 찍어야 해. 이것은 정말 이쁜 음식, 아기자기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인별그램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로 그 브런치. 비교해 보세요. 색감, 우후. 요즘은 딸기 철입니다. 라라라. 이게 이렇게 스트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딸기를 통째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어주셔서 나오질 않아. 달콤한 딸기 우유로 입가심하고 엘레강스하게 스프한 입들 시간. 떠오르는 피자처럼 생긴 베이비 시금치. 모양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뭔가 새싹 채소처럼 파스타에 위에는 올리브유를 올려진 감자 베이스로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입니다. 감자 스프. 이거는 굉장히 이게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한. 오, 근데 매콤한 향이 납니다. 매콤한 향에다가 이 통후추, 통후추가 이제 탈탈탈탈 이제 씹히는 게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매콤한 향도 나고 독특한 재밌는 맛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브런치네요. 와. 접시 하나에서 여러 가지 맛을 느끼는 샌드위치는 어떠세요? 계절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토핑들이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이거를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짭조름한 새우부터 한 입에 쏙! 오우, 혀에 감도는 이 바질향! 정말 독특하고 훌륭한 에그 샌드위치. 그만! 보기만 해도 새콤달콤하죠? 한 입 깨물자마자 퍼지는 딸기 과즙! 바게트, 치즈, 아몬드, 고소함, 고소함, 고소함 끝에 상큼함 뻥! 굿!